이제는 자 별 두 개짜리고 제목이 뭡니까? How Stuart had baby. 어떻게 쪽제비가 아기를 갖는지 그런 내용이에요. 너무 쉽죠? 담비니? 쪽제비 아니야 이거? 담비. 아, 저 담비랑 쪽제비랑 똑같이 생겼어요. 아니 쪽제비 과야. 자, 그러니까 there are some strange family. 자, 거기에는 이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. In the animal world, 동물의 세상에서. One example. 예를 한 가지 예가 있는데 is the Stuart. 담비입니다. Which belongs to the rat family. 집과입니다. 집과에 속한 담비다. The female. 암컷은 can give. 줄 수가 있어. 바로 bird. 이 탄생을 시킬 수 있어.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. To a single letter of a baby's fathered by different male. 되게 재밌네요. 새끼들을 이렇게 낳을 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들이 다 각각 다른 수컷에게서부터 아기를 가질 수가 있대요. 자, 쪽제비, 담비? 아무튼 담비는 are able to 할 수 있답니다. Do this. 이것을 할 수 있대요. 왜냐하면 그들은 carry underdeveloped babies. 바로 이 아기들이 미성숙한 채로 carry, 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. In form, 바로 형태를 짓는데 바로 of embryos, 바로 태아의 상태죠. 태아의 상태로 이걸 운반 계속한대요. 그러니까 태아의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안 자라나는 거. For up to 10 months. 이걸 10개월 동안 유지시킬 수 있대요. 10개월 동안. During this period, 이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continue, 계속적으로 to mate, 짝짓기를 합니다. With more male, 더 많은 수컷들과. And add new pregnancies, 더 많은 새로운 임신을 하는 거죠. Until, 언제까지? 그 spring, 봄까지. Of the next year, 내년 봄까지. 수많은 수컷들과 교배를 한대요. Individual embryos, 각각의 태아들은 fathered by different males. 아버지들이 다른 수컷이었다, 다. 그리고 can be carried. 이게 이제 운반될 수 있습니다. At the same time, 동시에 운반될 수 있어요. Until the female. 바로 언제까지냐면, 암컷이 give birth to one letter of between 6 and 13 babies. 와. 6마리에서 13. 야, 6에서 13마리의 새끼를 낳을 때까지 이거 운반할 수 있대요, 계속. 그 태아의 상태에서 계속 유지시키면서 다닌대요. 지저분한.